네, 이 사건은요. 2019년 1월 4일 새벽 1시경 119에 먼저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저 아빠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시는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빨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야, 또 집에서. 아, 이런 일이 연말 연초에 있고 이런 일이 많이 나더라고. 자녀분이 사건. 최초 발견자인 것 같은데 처음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나 가족. 그럼요. 가족이 목격하는 건 진짜 너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야, 새벽 1시면 잘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자녀가 자다가 깨서 현장을 보고 신고한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딸이 전날 저녁 엄마랑 저녁을 먹고 같이 노래방에 갔다가 새벽에 귀가를 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 술을 한잔해서 일찍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모녀가 노래방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화장실 문 앞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걸 발견하고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럼 4시간 사이에 잠들었던 아버지가 쓰러졌던 거네요? 상태는 어땠나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최초 발견 시 아버지가 화장실 문턱에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 피가 조금 고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녀는 단순 사고로 생각했다고 했고요. 단순 사고. 지병이 있었나? 최근 아버지가 이석증을 앓으면서 어지럼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 화장실을 가다가 일어난 사고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119가 도착해서 아버지 상태를 보고는 바로 사건 신고를 한 겁니다. 아, 사건 신고로요? 그럼 뭔가 수상한 게 있었다는 거 응급신고가 사건 신고가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머리 쪽에 상처가 발견됐는데 넘어진 반대편에도 상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도 아니었고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다. 상처 모양이 둔기에 맞은 듯한 찢긴 흔적이었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서 혈흔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현장이 깨끗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목에 졸린 흔적도 희미하게 발견됐습니다. 야, 이거는 사건이지. 사건이네. 사고가 아니죠. 게다가 과수팀이 집안에 루미놀 검사를 했는데 사망자가 최초 발견됐던 화장실 쪽이 아니라 거실 쪽에서 혈흔 반응이 쫙 나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거실에서 범행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앞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걸로 보였습니다. 살인하고 사고처럼 위장을 하려고 했었나 보네. 그러려고 아마 현장을 본인이 깨끗하게 좀 치웠던 모양이죠. 때리고 목도 조르고 혀를 다 치우고 그리고 옮겨놓기까지. 이게 가족이 집을 비운 노래방 같다는 그 4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사고사를 위장을 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죠.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범행을 만들어서 위장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사고사로 위장을 한 것이다. 웬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사는 겁니다. 해당 차주를 찾았는데요.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아, 저 좀 돈이 좀 있어. 이걸 알고 있는? 밤 9시경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해줬을 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가장 의심이 됐다니까요. 그 밤에? 그런데 말이죠. 상황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밤 9시경에 한 번, 또 11시경에 한 번 집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두 번. 뭐가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 형사님들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사망자 몸에서 검출됐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야.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즐겨봐. 이 채널.